하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한신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김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서 많은 분들이 엄청 중요한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 세 가지만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가 이야기 길게 하면 별로 안 좋다고 짧게 하라고 신신당부 하더군요. 첫째 이야기는요, 뭐 이런 겁니다. 제가 그 정조 전공자입니다. 그래서 정조하고 뭐 화성 뭐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경북 청송에서 80대 노인분들이 수원 화성을 답사하겠다고 한 3주 전에 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하고 인연이 좀 있었더군요. 그분들이 오시기 한 이틀 전에 경상북도 도청에서 경북 종가 포럼이라고 아주 명문 집안들 종손들 모여서 포럼을 하게 됐는데 경북도청에서 어떤 특정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좀 그럴 것 같으니까 저보고 경기도 종가에 대한 좀 특강을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내려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강의를 한 1시간 정도 했기 때문에 그날 경북 청송에서 오셨던 어르신들이 아마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 아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아는 척을 하면서 굉장히 친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2시간 정도 화성 답사를 하고 마무리되던 차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때 몇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나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인 동네라고 하는 경상북도에서 그것도 청송, 그것도 80 넘은 노인분들이 검찰개혁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놀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자기는 뭐 문재인 정부 별로 지지하지도 않고 뭐 민주당 별로 지지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검찰개혁은 해야 된다. 왜 그런지 자기는 이번에 조국 사건을 보면서 느꼈다. 아주 여러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무자비하게 수색을 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는 검찰을 가만 놔둬서야 되겠느냐. 아무리 우리가 보수적인 동네지만 상식이 있는 사람이다.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제대로 된 검찰이 아니라 저것은 자신들의 권력만을 위한 검찰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개혁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경북 청송에서 오셨던 이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또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검찰개혁은 반드시 될 거라고 하는 희망의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입니다.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을 체결할 때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존 마이크 클라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반도는 신석기 시대로 돌아갔다. 얼마나 많은 포탄을 한반도에 떨어뜨렸으면 신석기 시대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유엔군 사령관이 이 비참하고 참혹한 나라의 현장을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날 여기 계신 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촛불을 들고 계십니다.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그간 서초동에 있었던 검찰개혁 촛불집회에서 그 주변에 있었던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팔린 3위가 쓰레기봉투였답니다. 세상에 쓰레기봉투를 사서 거리거리마다 자신들이 하나도 버리지 않고 오히려 남이 버릴까 그것을 염려해서 치워가려고 쓰레기봉투를 산 분들이 남아있으니 53년에 신석기 시대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존 마이크 클라크의 비웃음은 이제 전 세계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100년 전 1919년에 3.1 만세 혁명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결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습니다. 그 임시정부는
민주공화제를 천명한다고 헌법 1조에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헌법 1조에 명확하게 이야기한 민주공화제는 더 이상 왕정을 하지 않고 바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지도자를 뽑아내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권분립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입법부도 우리가 뽑고 행정부도 우리가 뽑고 사법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법부는 행정부의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거의 독자적으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찰개혁을 하자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만 갖고도 안 됩니다. 이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자신들이 최고의 권력이라고 나서서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착취하고 탄압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수처 설치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바로 사법부의 모든 권력들이 이제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되는 권력으로 만들어서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민족 통일을 이야기하고 평화를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면 절대 뽑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민주주의와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원하는 그런 사람,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우리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선출된 권력을 주고 그로하여금 민주주의를 지켜나갈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중요한 이야기고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돌아가신 고 신영복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제기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또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제가 수원 살고 있는데 수원에서 신영복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조반정 이후에 단 한 번도 현재까지 권력이 바뀐 적이 없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아니 선생님, 김대중 정부도 있었고 노무현 정부도 있었는데 어떻게 권력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더니 선생님께서 권력은 바뀌지 않았다. 인조반정 이후에 서인 정권이 노론 정권으로, 노론이 친일파로, 친일파가 다시 친미파로 바뀌고 그 정권이 지금까지 가고 있다. 단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행정부의 권력만을 일부 가졌을 뿐이지 모든 권력은 다 인조반정 이후에 그 권력들이 오늘날까지 갖고 있는 것이다. 그 권력의 중추가 바로 누구냐? 바로 검찰인 것입니다. 정조가 당시 사헌부 관리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흠율전칙이라고 하는 법을 새로 제정을 하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형벌, 죄를 주는 것은 정치의 보조수단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거꾸로 검찰은 정치의 보조수단이 아니라 바로 정치를 뛰어넘어서 자기들이 권력을 독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 가장 쿨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들이 진짜 어느 권력도 행정부, 입법부 이들 권력도 무시한 채 자신들의 권력이 최고의 권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인조반정 이후에 가졌던 이 권력들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것들 검찰개혁을 통해서 이제 정말 사대하는 권력이 아니라 자주적인 권력, 그로 인해서 평화통일을 만들어내고 남북화해를 이루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자주적 국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주적 국가를 만드는 가장 기본이 바로 검찰개혁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자주적 국가 만들기 위해서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내고 공수처를 설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고맙습니다. 다스베이다 나와서 강연 좀 해주세요. 여의도 대학 학생 여러분.